당에서도 이 명단이 이제 시찰이 끝났기 때문에 예.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1년 8월 달에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안전 기술원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이 처리수에 대한 저 오염수에 대한 TF가 가동이 됐었거든요. 이번에 가신 분들이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들이 거의 다 갔습니다. 좀 품격이 있으셨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괴담 정치로 과학을 이기겠다는 나라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문명 국가에서. 방류 자체를 지금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국제법적으로나 IAEA가 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치 안에 들어왔었을 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일본이 방류하면 저희가 막을 방법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바다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점검을 하는 것이고. 이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파견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안될 거라는 의견이 과반 이상 53%고요.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은 40%였습니다. 이런 여론을 좀 반영한 걸까요? 민주당은 시찰단이 빈손 귀국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이 일본 편을 들고 있다면서 일본 총리실에 서울 출장소 갔다고 표현했습니다. 몰래 시찰, 도둑 시찰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오염수보다 더한 것들이 방출됐지만 우리 해안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일본의 역성을 들었습니다. 일본 총리실 서울 출장소 같은 행태입니다. 그리고 아예 장외로 나갔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의 이 이순신 동상 앞에서요.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한 겁니다. 천연염 가격이 두배 이상 폭등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 멸치, 다시마, 미역, 김, 굴, 조개, 젓갈 모든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날이 머지않아 옵니다. 혹시라도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서명에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못할 망정 왜 일본 편을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까?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하자. 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시찰 결과 그리고 6월에 나올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인데요. 시찰단은 명단을 비공개를 하면서 투명성에 물음표가 붙었었죠. 시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였는데 국민의힘 성일종 우리바다지키기 TF 단장은 이제 시찰단이 돌아왔으니 명단 공개 필요하면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괴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괴담 정치가 과학을 이긴 사례가 두 번이 있어요. 광우병이 있었고요.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적이 있나요? 이거 예. 민주당이 사과해야 합니다. 사드에서 성조 참외 먹어가지고 문제된 사람이 있었나요? 정말 과학을 가지고 정치가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면서 그렇게 안전하면 대통령 내일부터 먹어보라. 그리고 이럴 때 영업사원 1호가 나서면 한일 관계가 더 좋아지겠다. 이렇게 말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들에게 먹으라고 하기 이전에 시찰단부터 한번 먹어보고 그 시답이요? 전에 대통령 내외부터 먹어보시고 그다음에 예. 특히 국힘의원님들 뭐 당대표 포함해가지고 대통령 시찰단 국힘의원님들 이분들부터 국민들 앞에 시험 행사를 하십시오. 그럼 저도 마시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악플러인지 국회의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저급한 막말들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민주당이 IAEA 검증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던 점 연일 부각하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서 입장도 바뀐 건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국제적인 IAEA가 정해진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다면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윤석열 정부로 막
끼고 보니까 또 방류 반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국제적으로도 지금 볼 때 참 망신이고 내로남불이다. 네, 그런데 야당 시절 국민의힘 의원들도요, 오염수 방류를 규탄했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오염수 방류가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만 과학자는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원전 오염수 방류, 국민 정서상 특별히 세심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은 예? 과학자가 아닌가요? 뭐 IAEA가 좋다고 했다는 것인데 네네. IAEA라는 것도 어차피 정치적인 기구고 일본 내부에도 우리도 전문가 중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있고. 거잖아요. 어쨌든 윤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 문제는 특별히 세심하게 세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큰 화근이 될 수 있다. 아.